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QL입니다. SQL에 대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제 문제를 테이블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SQL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을 검색을 하자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검색이죠. 그럼 셀렉트거든요. 조건은 없어요. 그냥 모든 튜플을 검색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렉트가 되고, 자, 뒤에 이제 프롬이 오게 되는 거죠. 프롬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죠. 사원 테이블이니까 여기 어때요? 사원 이렇게 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때요? 모든 튜플입니다. 모든 튜플을 검색을 하자. 즉, 모든 것을 다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검색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여러 개쓸 때를 대비를 해서 테이블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써 주기도 합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명 찍고 나서 점을 찍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할때 테이블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가 되고요. 또 여기에는 어때요? 속성 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성을 다 표시하자 할때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속성 명들을 일일이 나열해도 돼요. 이름이라는 속성을 보여주시오. 부서라는 속성을 보여주시오. 네, 생일의 속성을 보여주시오. 네, 주소의 속성을 보여주시오. 급여의 속성을 보여주시오. From, 네, 사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또, 이 필드명에 다 일일이 테이블명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하고 나서, 뭐, 문법적인 오류는 없으니까, 사원 테이블에, 네, 이름, 쉼표, 또, 사원 테이블에 부서, 네, 쉼표, 네, 사원 테이블에 생일, 또, 네, 사원 테이블에 주소, 네, 또, 네, 사원 테이블에 급여를 표시해 주시오. 어디에서? 네, from 사원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튜플을 다 표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 많은 속성들 중에서 주소 속성만 표시를 해라. 라는 거고 또 하나의 조건은 같은 주소는 한 번만 표시를 해라. 그래서, 예, 중복을 없애달라.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셀렉트 하고 나서 여기에 뭐를 쓰게 된다 그랬죠? 속성명을 쓴다 그랬죠? 속성명이 뭐예요? 주소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from 하고 나서 테이블 이름, 사원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기억하냐 그거죠? 중복을 없애주세요. 중복된 거는 한 번만 표시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씁니까? 디스팅을 쓰는 거죠. 네, 이 명령어를 쓰면은 중복된 걸한 번만 표시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자, 주소라는 속성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뭐 있어요? 효월동, 네, 석일동, 후월동, 효월동 있네요. 또 후월동 있네요. 네. 그다음에 고월동, 원월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출력될 결과는 바로 주소라는 속성 하나만 표시가 되고요.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해 보는 것은 이 명령어를 보고 자기가 셀렉트 문장을 한번 직접 써 보세요. 또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셀렉트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서 네, 써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썼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늘어요. 네,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좀 힘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셀렉트를 써보고 또
또 셀렉트를 보고 문제를 해석을 해보세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의 10을 더한 값을 급여에다 10을 더하라고 했어요. 네. 자, 땡땡 부서의 급여는 땡땡 부서의 땡땡땡의 급여는 땡땡땡입니다. 여기 있는 땡땡땡에는 이제 속성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서. 네, 그 다음에 누구의 급여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급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일단은 셀렉트 자리가 부족하니까 밑에다 쓸게요. 자, 셀렉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다는 from. 네, 그 다음에 사원. 이렇게 일단은 되는 거죠.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먼저 뭐가 나와요? 부서명이 나오죠. 부서명. 그래서 부서를 쓰는 것이고, 그 옆에다가, 어때요? 한글로 부서의라는 문자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서의라는 문자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요. 네. 사람 이름이 들어와야 되죠.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 그 뒤에 의 급여는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그 옆에는요, 자, 얼마, 급여. 자, 급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입니다. 다음에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하고 프롬 사이, 바로 이 부분이 화면에 표시되는 이제 내용들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출력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서 나오죠? 네. 이름 나오죠? 네. 급여 나오죠? 사이사이에 문자를 입력한 것은 이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편집부인 모든 두프를 검색할 수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select from 조건 쓸 때는 뭘 쓰는 거죠? where를 쓰는 거죠. 이렇게요. 한 줄로 쭉 써도 됩니다. 자, 모든 투프를 검색을 하자. 그럴 때 우리가 별을 쓰는 거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사원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조건입니다. 부서가 편집부여야 된다. 그럼 여기 부서에 보면 편집부다. 편집 이렇게 써진 거 있죠. 그래서 부서라는 필드명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편집이라는 문자가 들어온 것을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출력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모든 필드가 나왔고, 부서가 뭐인 거? 편집인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나타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편집부이면서네요. 주소가 후월동인 두프를 검색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가 조건이 되는데, 조건이 뭐 어때요? 하나의 조건, 두 개의 조건,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개의 조건을 쓰는데, 여기가 뭐뭐이면서로 연결이 됐느냐, 뭐뭐이거나로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또 명령어가 틀려지죠. 뭐뭐이면서는 우리가 and로서 연결해 줘야 되고, 뭐뭐이거나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or로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select from, where를 쓰고, 자, select 뒤에는 모든 투플, 자, 속성을 뭐 고르는 건 없으니까 모든 속성을 표시하십시오. from은 뒤에는 뭐죠?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 조건 써야죠. where 뒤에는 조건.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써볼까요? 네. 부서가 편집인 것은 부서명 내용들이 다 편집. 이렇게 써져 있죠. 편집. 이면서. 그러니까 뭘 붙여요? and를 붙여요. 그리고 그 뒤에 주소가 후월동. 주소 필드명이 나오죠? 주소는 후월 동인 걸 찾아주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편집을 찾고 주소에서 이제 후월동을 찾아요. 이렇게 후월동.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군요.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이번에는 편집이거나군요. 또 기획. 부서가 편집이거나 기획인 것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select from where의 조건을 볼 수가 있죠. 네, 특정한 속성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다 표시해 주시오. 모든 속성을 다 표시해 주시오. From 어디서?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 조건을 써요. 부서라는 필드 명이죠. 필드가 명이 편집인 걸 찾아주세요. 이건 하니까 OR을 붙여주는 거죠. 기획인 거. 기획만 쓰면 안 되죠. 항상 필드 명을 먼저 쓰고, 부서라는 필드 명이 기획인 걸 찾아주시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골라볼까요? 부서가 편집인 거 이렇게 골라주고, 기획인 거 골라주고, 네. 그러면 자, 출력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서가 기획이거나 편집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사원 테이블에서 성이 홍인 사람, 즉이 말은 뭐예요? 홍으로 시작하다 이런 뜻하고 같겠죠? 네, 이런 사람의 투표를 검색하자라고 했습니다. 검색이니까 뭐죠? Select, 네, from where가 되겠죠? 네, 일단 써놓고 자, 속성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모든 속성을 표시하자. 그다음에 사원 테이블에서 자, 조건 잘 해볼게요. 성이 홍이다. 무슨, 일단 필드명이 나와야 되죠? 필드명이 뭐가 되죠?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이제 필드명이, 자, 홍으로 시작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like, 홍, percent. 이렇게 이제 SQL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like, 홍, percent. 홍으로, 첫 글자가 홍이다. 홍으로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 중에서 홍으로 시작한데 찾아봤더니 이제 홍병학이 있군요. 그러면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다음 조건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생일이, 자, 해당된 이 연도 사이에 있는 투플을 검색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select, 네, from where를 써놓고 자, select 뒤에 모든 속성, from 뒤에 table 사원이 되죠. 그러면 이 뭐와 뭐 사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와 뭐 사이인데 일단은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필드명이 나와야 되죠. 생일, 필드명이 뭐예요? 생일이죠. 그래서 생일이라는 필드명에 대한 조건이다라는 것이고, 뭐와 뭐 사이 할 때는 between A and B를 씁니다. 그래서 between, 네, and 옆으로 쓰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밑으로 쓸게요. and. 자, 여기다가 뭐를 쓸 거고요. 자, 여기다가 해당되는 것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하면 A부터 B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날짜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자리가 조금 좁으니까 지웠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해당되는 날짜를 써주면 돼요. 그대로 1970-01-01. 여기다는 1980-12-31.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는 날짜는 우리가 앞 뒤에다가 샵을 붙여요. 이렇게요. 여러분, 문자에다는 앞 뒤에 따옴표를 붙이죠. 네, 날짜에다는 양쪽에 샵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짜 양쪽에 뭘 붙인다고요? 샵을 붙인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일, 네, 해당되는 생일에 만족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가 210에서 220인 투표를 검색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거 이제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Select from where인데, 자, 모든 속성 표시하십시오. 사원 테이블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일단은 where 뒤에 조건을 주고자 하는 필드명이 나오는 거죠. 필드명은 뭐가예요? 급여가 되는 거죠. 네, 급여. 이제 조건 씁니다. 뭐와 뭐 사이 할 때 우리가 between A and B를 쓴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between 쓰고 나서 and를 써 넣는 거죠. 210에서 220, 여기다가 210, 얘다 220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급여가 210에서 220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요. 자, 다음 조건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널인 투표를 검색하자. 자, 여기 봤더니 주소에 보면 널인 게 여기 있군요. 이거를 검색해 주세요. 널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select, 네, from 사원 테이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where를 쓰고, 자, 필드명이 뭐에다, where 뒤에는 바로 필드명, 주소가 되는 것이고, 널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is 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널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줄이 하나의 데이터가 검색이 되죠. 다음 조건 볼까요?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자, 주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시켜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상위 두 개의 투플만 표시해라.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붙었죠? 상위 두 개만 표시하십시오. 오름차순 정렬시키십시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select, 네, from, 자, where 이렇게 쓰고 나서, 자,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select 뒤에 이제 속성명이 오게 되는데요. 상위 두 개만 이렇게 표시하세요라고 할때 여기다가 top, to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from 뒤에다는 이제 사원 테이블이니까 사원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렬이잖아요. 정렬이어서 where 특정한 조건이 없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라는 것은 order, 네, by를 씁니다. 그다음에 필드명 뭐를 가지고 정렬할 거냐? 이름으로 정렬할래요? 부서로 할래요? 생일로 할래요? 주소로 할래요? 급여로 할래요? 문제에서는 뭘로 하시오? 주소로 하시오. 주소를 쓰고,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가나다라 순서대로 하시오. 내림차순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반대로 히읗에서 기역순서로 하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은 영어가 어떻게 돼요? ascend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약자 ASC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내림차순은 descending입니다. DE. 자, 내림차순은 ASC 대신에 뭐 써요? DESC를 쓰면은 이거는 내림차순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름차순 시키세요라는 표현 order by 필드명 ASC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두 개를 표시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조건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를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 하시오. 자, 부서입니다. 부서. 그다음에 오름차순 하시오. 같은 부서인 경우는 이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정렬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나왔군요. 자, select 해주고 모든 속성 표시하십시오. 자, from 사원입니다. 정렬하자. order, 네, by가 되죠. 처음에는 부서를 가지고 오름차순을 하시오.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내림차순을 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기준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의 부서 기획부가 맨 위에 올라오게 되죠. 걔네들 중에서는 이름을 내림차순하시오. 그러니까 히읗으로 시작한 내용이 맨 위에 올라오게 되겠죠. 다음 조건입니다. 테이블에서 부서별 네, 급여의 평균을 구하자. 이제 계산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lect from 됐죠? 자, 그러면 select 하고 나서 화면에는 이제 무엇을 표시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출력 결과를 이렇게 낼게요. 부서하고 평균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부서를 표시하십시오. 일단 이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테이블에서 어때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그대로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 테이블에서 지금 평균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뭘 가지고 평균을 표시할 건지 이걸 여기다 나타내 줘야 되죠. 평균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함수가 AVG가 돼요. 무엇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급여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화면에다는 이 뭐라고 표시를 해라. 급여에 대한 평균을 가져왔는데 화면에다는 필드명을 평균이라고 표시해라. 평균이란 필드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s 평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서라는 속성과 평균이라는 속성을 표시하는데 평균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급여의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라.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근데 지금 뭐별로? 부서별로 그룹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바이는 같이 쓰이는 거죠. 부서별 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볼까요? 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별 투플의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 자, 합계는 sum, 평균은 AVG. 맞죠? 개수는 뭐죠? 카운트가 되죠. 네. 그래서 화면에 출력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예요. 출력 결과를. 자, 부서 나오게 하고요. 사원 수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원 수라는 필드 명이 있나요? 없어요. 사원수라는 필드명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select 네, 하고 나서 네, from 이 들어오겠죠? select 뒤에 제일 먼저 부서. 부서라는 필드명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원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원수라는 것은 뭐죠? 네,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하는데 자, 개수 하고 나서 마찬가지 as 사원수 그죠? 이거는 이제 화면에 표시할 거고 자 개수를 세세요 할때 카운트 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디서요? 네 사원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부서별 이제는 부서별 그래서 그룹 바이 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화면에 표시된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룹화를 시켜줄 때 그룹 바이로 표시한다는 거, 자,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가 네, 200 이상이고 사원이 2명 이상인 부서의 투플의 수를 구하자. 자, 조건이 두개 붙었죠? 급여가 200 이상이어야 되고, 자, 부서별로 있는 그 부서에 속한 사원이 2명 이상인 부서의 투플의 수를 구하자. 자,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내놓자. 부서라는 필드명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원수라는 필드명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걸 또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elect from
조건이 있으니까 where를 써야 되겠죠. select에서 제일 먼저 부서가 나와줘야 되고, 사원수라는 필드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수를 구하는 거니까, 사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개수다라는 거죠. 개수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from 뒤에는 이제 사원 테이블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급여가 200 이상이다. 급여라는 필드가 있고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거나 같다는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이상을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를 초과. 그죠? 작다를 미만.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이 두 명이요. 부서별로 해봤더니 사원이 두명 이상인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그룹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룹 바이 부서. 부서별로 그룹화를 해라. 그룹화를 해서 그 속에 속한 사원이 두 명. having. 네. 그룹에 관련된 조건을 쓸 때는 having을 씁니다. 네. 그래서 count가 2보다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 자, 이 조건.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네, 급여가 200 이상인 것만 찾아요. 200 이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지워봐요. 이렇게. 자, 200 이상이 아닌 것은 지웁니다. 고니까 네,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해서 인원수가 두 군데. 기획부 여기 있고 기획부 있냐. 자, 기획부 세 군데죠. 그 다음에 편집부 한 군데, 편집부 두 군데군요. 그래서 기획부는 세 군데, 편집부는 두 군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입니다. 특기가 없는 사원을 표시해 주자. 사원 테이블과 활동 테이블을 이용해서 특기가 없는 사원을 검색을 하자. 자, 특기가 적혀진 건 여기 테이블이에요. 그럼 특기가 없는 학생은 어때요? 여기 테이블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원 테이블 중에 활동 테이블에 이름이 없는 사람. 자, 김지용 있나요? 네. 성희원 있나요? 일수연 있나요? 임희상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활동 테이블 없는 사람들은 지금 특기가 없는 거죠. 이걸 검색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select. 자, 모든 속성을 다 표시할 거고 from 네, 사원. 네, 사원 테이블에 자, 모든 속성을 표시하겠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 게 되는 거죠. 이것과 이걸 비교할 때뭘 가지고 비교해요? 이름을 가지고 비교할 거죠. 네. 이름. 네. 그죠? 이름이 이쪽 테이블에 없는 거, not in, 없는 거, 이름이 없는 거, 어디에, 자, 여기 이어집니다. 네, select. 자, select, 이름, from, 활동. 그죠? 이름만 비교하면 되니까. 활동 테이블에서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속성. select 뒤에는 속성이 오잖아요. 활동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 이것이 이쪽 테이블에 not in, 없는 것들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되는군요. 자, 다음 조건입니다. 경력이 8년 초과인, 초과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사원에 대한 이름, 부서, 특기, 경력을 검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자. 사원 테이블에서는 지금 이름과 부서가 있는 것이고, 특기 경력은 활동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select 뒤에다가 속성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다 보니까 각각 테이블 이름을 적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을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를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활동 테이블에 있는 특기를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활동 테이블에 있는 경력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이 지금 두 개예요. 사원 테이블과 활동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조건입니다. 왜요? 경력이 8년 초과다. 경력이라는 필드는 어때요? 활동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활동 테이블에 있는 경력이라는 속성이 8초가인 것을 찾겠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nd. 자, 이름이 같아야죠. 그래서, 네.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과, 그다음에 활동 테이블에 있는 이름이 같은 것끼리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SQL에 대한 예제 문제였습니다.